예, 홍천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연예신인 총연합회 홍천지혜가 주관하는 제2회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 이 자리를 찾아주신 홍천군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가수 후 MC 김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예총 강원특별자치도협회 홍천군 지회와 또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에서 후원합니다. 작년 첫 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두 번째로 찾아온 별빛 전국가요제는요,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 덕분에 더욱 빛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펼쳐질 멋진 공연과 또 각양각색의 매력과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별빛 같은 무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가요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멋지게 활동할 수 있는 최고의 가수분들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 가요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심사해주실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음악계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시고 있거나 음악 전문가 그리고 유명 가수분, 작곡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먼저 홍천군의 예술문화계의 다양한 단체를 대표하고 예술문화 발전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홍천예청의 백금산 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명 작곡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히트곡 막걸리 한 잔, 이 노래 아시죠? 예, 이 노래 작사 작곡하신 유선호 작곡가님 소개합니다. 네, 독특한 음색과 음악적 감성으로 2000년대에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아주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켈리 가수님 소개합니다. 네, 가창력이 풍부한 유명 가수분이시죠?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심사위원분은요, 지금 뒤에서 무대 뒤에서 무대에 올라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성현 작사 작곡가님 한 번 더 초청을 했습니다. 이따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하기 전에 오늘 가요제를 더욱 빛내줄 특별한 무대, 초대 가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허스키 보이스를 지닌 싱어송라이터, 데뷔 후 마음을 울리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조항조의 너였다, 강진의 몰라요 몰라, 서지호의 와봐, 박상철의 화수박, 근데 이거 요즘에 본인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회를 보고 있는 제 노래 하늘빛 사랑, 그리고 우리 홍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용 가수의 항구라는 노래, 많은 노래를 발표하면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수분입니다. 네, 시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천년의 주인공 가수 겸 작곡가 국상영 가수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저기 나 물질과 다시 거기죠?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사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20대 때 30년 전에 만든 노래인데 아 지금 하려니까 힘드네. 근데 즐겁죠? 어떠셨어요? 해적선장 괜찮았어요? 20대 때 불렀던 노래를 오늘 한번 이렇게 소환해봤습니다. 아 근데 역시 힘들다. 아까 사회자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박상철한테 화수관한 노래 써놓고 요즘은 본인이 부른다고. 박상 이제 뭐 제가 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조항조, 강진, 박상철, 서지호 뭐 많아요. 홍천 가수들 다 제가 곡 줬고 아 저작권에 한 287곡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많은 곡을 가수 되시는데 이번에 이제 별사랑까지 곡을 주게 됐어요. 별사랑 이제 곧 타이틀곡 나오는데 아 어쨌든 뭐 그러다가 박상철이 공주곡이 이 친구가 안 하는 거야 또 한수가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작곡가가 소화를 해야지 끄집어내야지. 그래서 제가 부르게 됐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약해. 노래 제목 뭐라고요? 이것 좀 갖고 가. 아이고 자 화수가요. 화수가 화수가 여기 혹시 화수가 있어요? 화수기? 없대요? 어, 지방마다 다 있더라고. 자 화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성. 슬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전국 노래자랑에 어저께 녹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10월 6일에 방송되는데 앞으로 하수관을 제가 부르니까 이제 국상현의 하수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이름이 뭐라고? 국상현. 국상. 다시 한번 내가 누구? 국상현. 국상현. 네. 노래 제목이 뭐라고? 하수관. 네, 제가 반말하면 반말하는 거예요. 국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하수관 노래 좋네요. 네, 저 이름을 화숙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맨날 물려주게. 네. 좋네요. 네. 자, 지금부터 제2회 별빛 전국가요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옥수수 축제 때 제1차 예선 현장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때 현장 스케치를 좀 해주시죠. 아, 말이 필요 없어요. 뜨거워 뒤집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그때는 사실 이 그늘막보다도 사실 열악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우리 여기를 무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시원하시죠? 네, 다행입니다. 몇 분이 그때 참가하셨다고 했어요? 총 103분이 예심에 참가했습니다. 예선에 103분이. 예. 그러면 9대 1 정도의 경쟁률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된다고 대단합니다. 봐야죠. 실력들이. 오늘 여기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하신 우리 초대 가수분들 실력은 노래도 아니야. 워낙에 노래 실력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아주 놀랬습니다. 네. 자, 9대 1의 경쟁률을 두고 본선에 진출하신 17명 중에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준비한 곡은 요즘에 역주행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히트곡입니다. 현진우 가수님의 빈손 노래 준비하셨는데요. 첫 순서인 만큼 여러분의 아주 뜨거운 응원과 박수가 필요한 분입니다. 네, 우리 케이트룻을 이끌 네. 차세대 인기 가수가 될 그런 11살 된 우리의 학생입니다. 위대한 시민의 새로운 안동,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경북 안동에서 참가하신 오윤아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째 참가자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참가자 만나봅니다. 희망과 용기를 담고 있는 노래, 윤도현 밴드의 신수연 고래라는 곡 준비하셨는데요. 네, 힘청에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참가한 참가번호 2번 김수빈님입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참가자입니다. 준비하신 곡은 SG워너비 멤버 김진호 가수님의 사람들이란 곡입니다.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참가한 참가번호 3번 김남길님입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음악하고 있는 김남길입니다. 열심히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인이란 이유의 결실, 가족이란 이름의 결실, 돌아보면 기적 같았지. 나의 눈을 보는 너 역시, 너의 눈을 보는 나 역시, 많은 나를 이겨낸 그 모든 의미에 우린 그 많은 날들 속에서 멈추지 않는 아픔과 사랑에 끌려가며 우린 같은 생각 속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하는 하루 같은 공간에서 멈추다 오 스스로 지쳐갈 때쯤 같은 외로움을 마주해 같은 공간 속을 헤매다 알아보겠지 의미를 찾겠지 우리 그 많은 날들 속에서 멈추지 않는 아픔과 사랑이 끌려가며 울고 또 술 한 잔에 동해에서 참가한 김남규 씨 무대였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긍정의 힘, 예스 문경, 경상북도 문경에서 오신 분입니다. 준비하신 곡은 김용임 가수의 헐헐헐 준비하셨는데요.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시집을 오신 12...
예, 먼 나라 타국에서 오신. 네, 전국 별빛 가요제가 아니라 국제 가요제가 돼야 되겠어요. 큰 무대 행사까지 오시고. 그렇죠. 우리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발음이 너무 정확하다라고 혹시 생각 안 드셨어요? 예심을 보는 날 제가 여쭤봤어요. 발음이 너무 정확하시길래 네.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캄보디아에서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 이름도 벌써 타인이시야. 예, 다르셔가지고. 네. 자, 다음 참가자를 만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힐링 타임, 네, 브레이크 타임으로 우리 초대가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무슨 뭐 맛집 소개하는 거예요? 맛집이잖아요. 노래 맛집. 네. 아, 노래 맛집. 네. 좋아요, 그러면. 아, 혹시 네. 술 중에서 어떤 술 좋아하세요? 저요? 예. 막걸리? 아니, 막걸리 드시면 네. 막 울고 네. 춤추고 그런다면서. 누가 그래요? 소문 나갔어요. 무슨 그런 말씀.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김희조 PD님이 지금 본처 방송 지금 실시간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께 비밀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원래 그런 거예요. 앞으로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아니에요. 좋아하는 술을 바꾸세요. 네. 우리 하이트에서 만들고 있는 요즘에 네. 핫한 인기를 얻고 있는 켈리로 바꾸세요. 켈리. 켈리. 네. KBS 사랑과 전쟁 OST와 다수의 공중파 OST, 실력파 가수에서 락트롯의 전설로 다시 태어난 가수입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노래를 잘 안 해요. 부르는 저도 이 고음이 아마 소찬이보다 3개가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듣는 분도 힘드시고 부르는 저도 힘들어서 안 하는데 이번에 별빛 전국 가요제 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셨고 이 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자, 이제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 장래. 저 뒤에 있잖아, 뒤에. 저 뒤에. 저는 작년에도 여기 왔었고 원래 또 불러주시는 이유가 아마 강원도의 대표 맥주 켈리가 있어서 저를 부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어때요?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강산 할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가서 마이크 이렇게 들으면 노래 한 자락 너네만 가요제 나가? 나도 노래 좀 해?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따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소리 지었습니다. 소리 질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켈리. 감사합니다. 켈리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공교롭게도 우리 가수 켈리의 이름이, 가수 이름이 켈리입니다. 켈리. 우리 켈리라는 이름을 쓰기, 하이트에서 켈리라는 이름을 쓰기 이전에 켈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켈리가 홍천군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제 2회 별풍국과 이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참가한 분입니다. 네, 이철은 가수의 시절 인연을 선곡하셨는데요. 참가번호 5번 고은주님 소개합니다. 예, 오늘의 최연속 참가자입니다. 올해 9살입니다.
네. 인생 2년 차가 빨리 오는 친구 같아요. 그거를 알까요? 저 나이에. 예, 더욱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계신 우리 샵코러스 팀과 그리고 안무의 1대스 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에서 참가하신 분인데요. 준비하신 곡은 애절함의 끝판곡, 왁스의 여정 불러주실 텐데요. 참가번호 6번 정채원님입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홍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참가한 분들입니다. 네, 인드롬밴드 잔나비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확인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니 아유 노래 제목이 뭐 42글자입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발표된 노래 중에 이 제목보다 더 긴 노래가 과연 있을까요? 참가번호 7번 두바이 원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바이 워프리의 무대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군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홍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참가한 분입니다. 국악과 트롯이 어우러진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곡인데요.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노래 선곡해 주셨습니다. 참가번호 8번 안설아님입니다.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사라님의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한 자, 어떻게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좋으세요? 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저입니다. 한 잔 마시고 싶네요. 네, 이번엔 초대 가수 무대입니다. 연중 무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5시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네. 젠틀한 매력과 감미로운 꿀보이스를 가진 홍천의 강진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주인공, 인기 가수 태훈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별빛 맥주 축제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오늘 가요제에 참가하신 우리 본선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멋진 모습으로 해서 좋은 성적들 거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우니까 시원한 노래를 해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곡은 조용한 곡, 분위기 있는 곡 하나 보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좋은 시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훈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매력적인 가수 태훈 가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천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홍천지혜가 주관하는 제2회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가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대구광역시에서 참가한 분입니다. 임창덕 가수님의 나비꽃 노래 선곡하셨는데요. 참가번호 9번 문종욱님을 소개합니다. 처럼 노랗게 옷을 차려입고 의상을 차려입고 하신 너무 잘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호 가수의 내 이름 아시죠? 노래 선곡하셨는데요.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오신 참가번호 10번 유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억과 우정을 노래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조PD님의 친구여 선곡해 주셨는데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신 참가번호 11번 이지영님입니다. 예,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네, 신나는 무대를 펼쳐주신 참가자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지 행복강원 강릉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참가한 분입니다. 안혜은 가수님의 창규라는 곡 선곡해주셨는데요. 참가번호 12번 전남희님을 소개합니다. 네, 힘찬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전남인님의 무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얼른 오세요. 잠시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요. 더워서 걸음걸이가 늦어져가지고 못 따라오시고 더 고기 얼음이 될 거예요. 어서 오시오. 냉큼 오시오. 쭈르르르르르르. 아,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그쵸? 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격려의 박수 한번 쳐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아, 이 더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달 지나가면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니라. 네. 예, 브레이크 타임 초대 가수 순서 있네요. 네. 예, 지난해 우수 가수 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트로트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구축하는 그런 분인데요.
네, 경쾌한 리듬과 솔직한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 맞다 맞아의 주인공 초대 가수 나여정님을 소개합니다. 네,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만 여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맞죠? 네. 계속해서 아리랑 메들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대 가수 나혜정 가수님의 무대였습니다. 신나요? 네, 신나요. 신나요. 네, 신나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는 노래 김수희 가수의 잃어버린 점 선곡하셨습니다.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오신 참가번호 13번 홍지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해드린 참가자 홍지호였습니다.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진 분들이 어쩜 이렇게 무대 매력들이 좋으세요. 의상이면 의상, 노래면 노래, 다 가수분들 같아요. 이분들 다 입상자에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옷상이라고 돈도 많이 썼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네. 다음 참가자 만나볼게요. 네, 사랑의 힘과 그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 곡입니다. 홍천의 자랑, 홍천 출신의 금잔디 가수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불러주실 텐데요. 네,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에서 참가한 참가번호 14번 남신의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금잔디 가수가 홍천에 왔나 라는 생각 순간 놀랐습니다. 네. 이번 참가자는요 상상 더 이상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오신 분입니다. 상상 더 이상 네 남양주 남양주 갑자기 혀가 짧아지는지 예. 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네네. 제 이름이 네. 련님인 줄 알았잖아요. 련님 도련이 아니고요? 도련님 김도련 김도련 네. 남들이 자꾸 저를 부를 때 도련님, 도련님 그래서 제 이름이 도련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저도 제 성이 김씨가 아니라 애기씨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저한테 애기씨, 애기씨 그러길래. 자, 7년 전에 나오는 향다리가 자신의 신분을 넘어 도련님을 짝사랑한다는 내용의 노래 문현주 가수의 도련님 불려주실 텐데요. 네, 참가번호 15번 강동훈님을 소개합니다. 네, 응원의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1 행복강릉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참가한 참가번호 16번 정유진님입니다. 네,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라 하며
계속해서 16번째 참가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안내해준 번호의 맨 마지막으로 7번째 참가자가 남아있긴 합니다. 네,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 특별시에서 오신 분인가요? 네, 해치 서울. 서울에서 참가한 김태우 가수의 사랑비 노래 불러주실 분은요, 참가번호 17번 송권웅님입니다.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마지막 곡이니까요. 땀을 무지하게 흘리는 우리 인댄스 팀과 샵코러스 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7팀, 17명의 참가자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신 참가자 모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심사가 숙제되는 동안에 다음 그래요, 본대회 말씀 좀 소개해 주시죠. 전년도죠? 2023년도 전년도에는 찰옥수수 축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제1회 홍천강 별빛 전국 가요제가 근데 올해는 이렇게 맥주 축제장에서 함께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전년도 1회 대상 수상자 우리 연예예술협회에서 가수 인증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 네, 현재 우리 홍천 소방서에서 홍천 소방서 119 구조 내에서 근무하며 아주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아주 멋진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 네, 가수 서희철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여기 일기에 참석을 해서 노래 대회를 했는데 저기 앉아계신 우리 켈리 선생님, 켈리 가수님, 예, 그때도 역시 심사위원이셨는데 오늘도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저한테 노래 부르실 때 마이크를 건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자도 힘들어하는 노래를 저한테 마이크를 건네셔서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켈리 선생님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두 번째 곡은 제가 남승민님의 3호라는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서희철 가수님의 무대였는데요. 와, 비주얼이 깡패십니다. 아주 얼굴 천재, 기럭지 천재. 근데 아직 심사가 좀 집계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 서희철 가수님 한 곡 더 혹시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서희철 가수님? 서희철 가수님? 네, 혹시 아직 집계가 좀 덜 끝난 것 같아서 혹시 한 곡 더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네, 뭐 팬분 할 말이 없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막 팬클럽도 생기시고 이제는 네, 서희철 가수님이 올라오니까 네, 막 현수막을 막 흔드시고 네, 뭐라고 쓰셨죠? 서희철 짠이야. 네. 아, 그러니까 비주얼 깡패이신 우리 서희철 가수님의 무대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심사가 집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됐을까요? 회장님?
김영철 회장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네, 과연 오늘의 또 주인공은 누가 되실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직 안 되셨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노래 실력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 예. 총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예. 총 7명을 입상자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네. 10분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 12분이? 예. 정말 털끝 차이라고 해요. 깃털 어... 차이. 정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아, 예. 아 정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았군요. 예. 전년도에 대상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협회에서 발급하는 네. 가수 인증서를 드렸거든요. 네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드립니까? 예, 올해도 저희 협회에서 가수, 우리 홍천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수 인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접집기 하는 데를 제가 달려가서 이렇게 끼끼거리니까 네. 저리 가. 저리가, 저리가. 아까 우리. 저리가, 저리가. 네버라도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기 올라오신 김에 그러면 우리 회장님 노래 한 곡 하시죠. 아니 저 우리 소라스님의 노래 한 곡 좀 불러요. 노래 듣는 게 어떨까? 같이 한번 소개드리는 게 어떨까? 노래 MR도 안 넣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생음으로도 가능하시잖아요. MR 없이도 가능하신 건 아니세요?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 아유, 미쳤다 들었던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맛만 보여주시게요? 안돼 네. 안돼 네? 이거 MR이 있어야 노래가 원래 음이 있어. 자 우리 심사집계가 다 끝나간 것 같고요. 이제 발표할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인데요. 네. 오늘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300만 원. 네. 300만 원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 되실지 네.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우리 뭐 어떻게 더 기다려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아, 다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떻게 춤이라도 한 뭐 브레이크 댄스 아까 보니까 가만있어봐. 네. 자 우리 나는 정말 춤에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맥주 주시나요? 그러면 네, 올라오신 분께? 맥주 제가 한번 손 한 잔 와우 네. 나는 자, 정말 춤에 자신 있는 분 한번 올라오시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왜 말려요? 말리지 마요. 자 준비 다 됐으면 가지고 올게요. 오도록 할게요. 네. 자 심사집계 다 되셨나요? 자신 있는 분들이 안 계신가 봅니다. 네, 우리 홍천군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홍천지회에서 주관한 주최 주관한 홍천군 별빛 전국가요제. 아,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도착하고 있군요. 지표가 네. 우리 연예인 옆에 한명희 국장님께서 지금 결과를 또 넘겨주시고 계십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떨리는 순간. 이야 명필이네 명필. 이거 진짜 명필이네요. 네. 그러게요. 아따. 자 인기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시상은? 우리 혹시 상장 있을까요? 상장? 예 상장 있지요. 네네. 상장. 야 우리 상장 좀 하나만 주시겠어요? 상장? 옆에 거 네. 상장 좀 하나만 주세요. 예, 시상에는 우리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홍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태훈님께서 시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수상입니까? 예, 인기상입니다. 네,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자, 인기상.